우리 100회입니까 이제? 맞아. 어, 많이도 했다. 그러네요. 100주나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오래했네. 이제 그만할 때 됐네. 하여튼 댓글 이벤트 좀 성실히 해보겠습니다만, 아, 하여튼 댓글 다시면 제가 틀 수 있으면 답글을 좀 남겨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주말이 바쁘겠네. 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자, 우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컴백. 네. 네. 살아왔습니다. 네.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네. 다 나았어? 네. 그러니까 몸 조심을 하라 그랬잖아. 지하 세계 가지 말고 좀. 아, 또 우리 와이프 본다고 진짜. 야, 지하 세계 다양한 거지. 어? 왜 오해를 해? 뭔가 좀. 근데 요즘 뭐 너는 지난주니까 이제 30만 명 나올 때 30만 분의 1 사나이. 제가 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유행을 어? 또 쫓아. 40만, 50만 걸릴 때 또 이렇게 딱. 이게 맨날 붙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별로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슈퍼 항체 보이지 않냐? 어? 슈퍼 사이언인? 그럴 리는 없고. 주변에 다 걸렸는데 형만 안 걸리는 게 이상하잖아. 아니, 와이프랑도 계속 테스팅을 봤는데 우리는 안 나오더라고. 뭐 하여튼 계속. 네. 그 생강물 아침에 달여가지고. 네. 꿀하고 나한테 어. 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삥 뜯어가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뭐 어. 주는 게 많아가지고 면역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 그 영약은 다 챙겨 먹는 것 같더라고. 좋은 건 다 챙겼지. 자, 어찌됐건 뭐 잘 견뎌야 되는 이런. 맞습니다. 세상에. 근데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네. 우리가 늘었다가 뭐 줄었다 하지만 중국이 다시 늘잖아. 그러니까 락다운 막 하고 독일도 지금 30만 명대로 다시 나오고. 맞아. 그러면서 그 농구 선수 하승진 씨라고 있잖아요. 키큰. 네. 그분이 두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재감염도 있고. 네. 돌파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많은 범용의 사람들을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이러스가 영리한 진화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하반기쯤에 또 뭔가 변이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 아니 그냥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네. 다시 등장한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 어, 두 번 등장했는데 포인트는 그거지. 주식시장은 어, 돈과 유동성과 성장 기업의 이익 뭐 이런 함수들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끌어올려서 어 이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거지. 그런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는 또 올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곡선 자체는 조금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 중하반기에 감안하고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뭐 모르지만 뭐 해결이 됐어. 그리고 갑자기 막 근데 갑자기 할 수는 없어. 전쟁이 끝나도 규제를 매겼던 거를 한 번에 확 또 풀 수가 없거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어느 정도 뭐 재밌는 뭐 이럴 때는 오히려 개별주들이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개별주들이 다시 또 팍팍 튀더라고요. 나는 이제 걱정했던 게 극단적인 것들의 진행은 사실 나도 모르잖아. 그렇죠. 푸틴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핵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지. 그렇지. 물론 그게 도출이 돼서 시장이 막 와다다다당 거리고 뭐 금리에 인플레이션에 전쟁 거기에 또 뭐 이런 변이들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퍼펙트 스톰이 돼서 주가가 뭐 와장창창 거린다? 끝나진 않아. 사실 오히려 그때를 노리는 진짜 선수들이 많았거든. 한번 무너져라.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공매도 아저씨. 네네. 실명을 깔 수는 없지만 어. 선수란 말이야. 그런 선수들은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서 또 불리시하게 빡 뿜어낸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군데군데 빵빵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본격적으로 뭐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가는 종목은 무거운 저기 대형주 중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도 좀 하고 단기 매매도 좀 하시고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변동은 굉장히 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원자재 시장 변동은 뭐 장난 아니고 호가가 안 나오고 호가가. 니켈 봤니? 니켈이. 네. 우리 막
얘기할 때는 2만 톤당 2만 달러도 못 넘고 뭐 18,000불 뭐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막 솟구쳐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업체 때문에 칭산 그룹일 거야 칭산 그룹 걔네들이 이제 니켈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숏 스퀴즈로 감아야 되거든 청산해야 되는데 이게 위에 매도가 없으니까 저기다가 청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톤당 5만 달러 10만 달러 2만 달러에서 니켈이 10만 달러 며칠 사이에 다섯 배가 날 수가 없거든 물론 그거를 롱을 잡은 사람이 대박 났다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모든 자산시장에 지금 대부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 아무도 모르니까 포지셔닝을 잘 안 해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얇았거든 특히 이제 원달러 시장 뭐 우리 원달러 원달러 하는데 원화 마켓 환율이죠 환율 달러 1달러에 이제 얼마 하는 달러 원 환율이 10원 20원씩 막 등락하고 어제 목요일에는 21원 폭락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예전에는 외환시장이 보통 거래량이 하루에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지금 139억 달러거든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더 된 거지 거래량이 다 죽었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주식 또 똑같이 거래량이 죽으면은 막 이렇게 전류 갔다 전류 갔다 막 이렇게 되고 호가가 텅텅 비어 있고 막 난리부르스 치듯이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대부분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한다 다음 주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의를 계속 긴장을 갖고 하시면 좋겠고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저희 댓글 상단에 유한타 증권 연계 계좌 개설 요즘 문자를 자주 보내고 있어. 그래요. 종목에 대한 거나 마켓에 대한 거나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이제 잔고 유지되시면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기업 얘기로 가야 되겠죠. 보는 기업은 지금 DB하이텍이 좀 큰 종목 중에서 보고 있어요. 뭐 이용수 대표 DB하이텍 잘 알죠? 네. 네. 얘기 좀 해 주세요. M&A 그거? 아니 근데 M&A지 당연히 네네. 매물로 나와 있잖아. 테슬라는 네네. 부산이 네. 부산이 먹었죠. 네, 네. 먹었고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네네. 반도체 밸류체인에 네. DNF도 뭐 DNF도. 항상 이야기 나오고 그렇지. 네. DB하이텍. DB하이텍. DB하이텍은 상식적으로는 현대차도 관심을 두지. 왜냐면 차량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쇼티지. 쇼티지가 정말 구조적이에요. 이제는 마찰적인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정책을 취합해 봤을 때 SK 반도체 맞아요. 이렇게 기합된다고 기사가 네. 나왔잖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SK 출신들이 인선위원들이 많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DB하이텍도 그렇죠. 네. 네 관심을 두겠지.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DB하이텍이 이제 지금 구조로는 증설을 못해요. 그렇다며. 예, 지금 이제 지분율도 너무 낮고 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이걸 대주주가 그 산흥인가 산업은행 은행 채권단이 그렇죠. 채권단에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DB 그룹 자체가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대주주 김성함은 까먹었네. 네. 김준기 회장. 예.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렇다고 뭐 펀딩을 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K나 뭐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 사가서 증설을 해주는 게 제일 낫긴 하죠. 그렇지.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부채도 네네. 털어주고 맞습니다. 네. 빅베스 해주고 네. 비싸게도 사주고 단가만 맞으면은 딜이 될 텐데 그렇죠. 뭐 항상 그렇지만 파는 쪽은 비싸게 팔고, 비싸게 싶고, 팔고 싶죠. 사는 네. 쪽은 적정 가격에 사고 싶고 그렇죠. 매칭이 잘 안 되고 그게 잘못되면 이제 남양유업 같은 그렇죠 그지 네. 그지 같은 사태가 맞아 뭐 공감을 다 하니까 내가 욕했다고 또 뭐 이런 걸로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어쨌든 SK 그 하이닉스가 SK 그룹 자체가 8인치 웨이퍼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메가나칩 그 키파운드리즈도 인수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제일 유력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을 좀 큰 종목 중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종목 중에는 역시 개별주로인데 지난주에 나 뭐 했나요? 뭐 몇 개 했죠. 제노레이 같은 것도 주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름 선방해서 빅텍이야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결국엔 미사일 썼잖아. 미사일 썼어. 그렇죠. 가다가 실패했지. 맞아요. 네. 왜 실패했는지 모르지. 그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요? 나는 알겠죠. 뭐 미국의 아주 첨단 무기들이 작동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EMP 탄 같이 쏴 떨어뜨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맞춘 건 아닌데 네. 교란해가지고 얘가
지 혼자 터져버려서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해라 그런 거네. 근데 또 준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엠바이오니아는 물 테마는 한번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CDC라는 질병관리청에서 질본 우리나라의 질본이지만 하수 감시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어. 기사 찾아보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를 하수도에서 측정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이게 일일이 검체를 못하니까 하수도에서 검체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오염 이거가 이제 향후에 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이슈도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엠바이오니아는 그 특허를 중국에서 취득했습니다. 네네. 그 생수병 마개에다가 네. 필터를 달아갖고 어제 네. 그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맞아요. 관련된 기업은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한도 크린텍, 엠바이오니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네 시총이 다 작아. 클린앤사이언스가 1200억밖에 안 되고 한도크린텍은 875억이고 엠바이오니아는 1000억이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회사에 하자만 없다면은 아직 수익성이나 실적으로는 밸류에이션 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죠. 모멘텀으로 이제 물 관련돼서는 올해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건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물이 뭔가 오염이 되거나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물이 가물어질 때는 또 이렇게 더 정수에 대한 니즈가 많으니까. 그렇지. 네. 거기 이제 뭐 요즘 굳이 아이디어를 확장하자면 이제 리모델링 사업들이 이제 재건축. 그럼 각 가정마다 정수기 뭐 이런 걸 사와서 렌트도 하지만 설치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큰 이슈죠. 또 이제 공기 오염 필터. 그거 말고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걸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엠바이오니아는 좀 더디지만 그냥 꾸준히 관찰 대상. 그때 우리 인팩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관찰 대상 정도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핫한 걸로는 대동이 좀 핫해질 것 같아요. 대동이. 예, 대동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농기계 회사인데 농기계 그러면 뭐 대부분 트랙터 뭐 이런 컴바인, 네. 뭐 이앙기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트랙터는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은 존디어라는 회사가 트랙터에서는 글로벌 넘버 탑입니다. 그 외에 이번에 사진이 한번 나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트랙터가 탱크를 끌고 가. 그 사진 나왔어. 뭐 봤어요. 600마력, 뭐 1000마력짜리 트랙터들이 탱크를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존디어라는 회사 제품이고 예, 대동은 그렇게 대형은 아니고 좀 약간 중소형이지만 북미 지역에는 이제 그 하비팜 은퇴하고서는 농 경작하는 거에 일상생활 우리의 이제 귀농 같은 거지. 그런 걸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실적이 잘 나왔어. 작년에 1조 매출 연결 기준이지만 요거는 다 알려진 상황이고 뭐 자율주행 트랙터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회사가 있습니다. 대동 모빌리티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방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 주변 환경을 잘 보면은 실생활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오토바이 라이더 배달 우다다다다다다 시끄럽잖아. 맞아요. 사실 시끄러워. 매연도 막 나오고 그게 많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결국에는 2025년도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전부 다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근데 대동 모빌리티가 전기 오토바이 생산 시설을 대구에다가 빡 지었어. 갑자기 왜? 서울시의 그것 때문에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큰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오토바이는 배달할 땐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 데는 이게 효용성이 맞진 않아. 그래서 탈착시 맞아요.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교체해야지. 교체하는 거지. 그럼 어디를 기점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눈에 많이 보이는 편의점 이런 데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지. 그리고 보조금을 줘. 서울시에서 오토바이 구입할 때 보조금도 주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플랫폼 사업이거든. 굉장히 큰 사업이야. 그러면 대형사들이 관심을 분명히 둘 거라고. 그렇겠죠. 그러면 대동 모빌리티는 생산 뭔가 좀 짬짬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 지금 적극적인 NDR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다음 주 23일날 주주총회를 해. 주총회에서 뭔가 비전을 발표하겠지. 방송용하고 이제 비방용을 걸러내야 되니까 아 지분율 지분율 지분 ESG이지.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당연히 해당되잖아. ESG. ESG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또 계속 추진하는 거고. 경영 지배구조 대동이 대동 모빌리티의 이제 모회사고 대동 모빌리티가 자회사인데 지분율이 낮았어. 그렇죠. 너무 낮죠. 공시를 보면은 24%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대동 모빌리티가 크더라도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 애드 덧붙이는 게 좀 약하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엊그저께 지분율을 57%로 늘렸어. 대동이 대동 모빌리티의 지분을. 그래서 특수관계인 쭉 살펴보면은 지분율 100%야. 그 얘기는 뭔가 있다니. 비방용. 비방용. 네. 뭔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I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제우스 이야기 좀 했었는데 좋지.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신규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향 SMIC 중국 이제 스믹 네. 중국 최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습식 세정 장비 수주가 한 2천억 많게는 3천억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제우스 시총이 지금 얼마? 지금 제우스가 시총이 2천억 초반? 좀 2천억. 그러니까 IT는 네. 싸 이게 그렇죠 다 싸죠. 네. 그러니까 터지면 확 터지고 이래서 그렇죠. 네 뭐 일단 요거에 대한 이제 3천억까지 올랐네요. 3천억까지 2,900억.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만 처음 공개하는 내용. 너 본방에서 하지 않았니? 본방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나도 그 제우스가 이 단독이라고 뻥 까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을 하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그 세정 쪽을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있어요. 구리하고 구리끼리 이제 칩 투 칩이죠. 칩끼리 이제 구리 가지고 이제 회로를 연결해 버리는 적층하기 위한 네네 그렇죠. 본딩 기존에는 그 마이크로 솔더볼을 쓰잖아요. 납볼을 쓰는데 이걸 아예 빼버리고 그냥 구리끼리 붙여 버리는 건데 요게 이제 TSMC하고 삼성 쪽에서 굉장히 이제 차세대 패키지 쪽으로 미는 기술인데 여기에도 또 세정 장비가 또 임발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쪽도 결국 한미 반도체 제우스 사이맥스 세 개 회사가 좀 같이 연합군으로 이렇게 하는 그림 같아요. 기존의 마이크로 솔더볼 단계에서도 수혜를 보는 거고 그 다음 기술에 대한 것도 준비돼 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기존 쪽에서 캐시카우 쪽에서는 SMIC 쪽에서 터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솔루션이 있다. 이게 이제 제우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이제 큰 주제가 되는 거네. 그렇죠. 패키지. 맞아요. 네. 패키지.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제일 많이 들릴 거예요. 아마 반도체 그 후공정 쪽에서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그러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오늘 이제 방송한 DNF 전구체 네. 네네 전구체 회사인데 이제 처음 공개된 내용이 드라이 PR이라는 거. 그죠 기존에는 PR이라는 거는 포토레지스트 네 포토레지스트는 액상 상태잖아요. 액상에서 이렇게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팍 돌면서 이게 촥 퍼지는 원심력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죠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증착으로 그냥 그 PR을 도포해 버리는 건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EUV 장비 효율성이 70% 이상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EUV 장비 한 대가 지금 3천억 4천억이잖아요. ASML 그렇죠. ASML 장비 한 대가 3천억 4천억짜리인데 이게 그냥 0.7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드라이 공정으로 바꾸면 효율성이 더 높아져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이제 DNF가 하고 있다라는 게 오픈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 사실 동진 세미캠이 EUV용 PR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동진 세미캠. 네네 그렇죠. 그냥 기존의 액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DNF가 아직 뭐 이게 아직 가시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연구개발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또 밸류를 줘야 될까.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요? 예. 네. 됐죠. 근데 좀 웃긴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지만 쏠려다니는 거 막 유행 따라 쫓아다니고 뭐 나도 테마라는 걸 얘기를 가끔 하지만 뭔가 타이틀 기사가 뜨면은 와 한단 말이야. 삼성이 로봇 관련된 그쵸. 산업에 맞아요. 네. 211조 원 규모 211조는 누가 산출한 건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거기에 로봇이라는 단어만 들어보면 다 우후죽순 뜨잖아. 그런 것도 조금 불만 아닙니까? 쫓아다니다 보면은 못 먹어. 맞아요. 네. 그 이번에 그 애플 M1 울트라 공개했는데 그 M1 울트라라는 게 뭐냐면 M1 맥스 두 개 붙인 거예요. 아 대박이다. 근데 그거를 붙이려면 그게 후공정 기술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네, 엄청난 거거든. 약간 이종칩 간의 교합인가? 그러니까 이종이라는... 동종칩이기도 한데
이게 그걸 병렬로 직류의 효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다 AP 다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후공정 쪽으로. 네. 야, M1 Max Pro 그 너도 아는 그 있잖아. 네. 얼리 어댑터 애플방. 네. 와막 그냥 입에 침이 마도록 막 극찬을 하는데 부럽더라. 근데 대충 시스템 하나 구성하고 퍼펙트하게 하는데 한 1억 가까이 든대. 뭐 주식 투자하는 거래하는데 뭐 1억씩 들여가지고 뭐 시스템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치, 그치. RTX 뭐 3090 이런 거 뭐 한 3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외장 카드만. 맞아 맞아. 근데 그냥 컴퓨터에서 그만큼 내버리는 거예요. 애플 M1이 그만큼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가 지금 막 이번에 공개한 거 보고 애들이 막 학을 떼는 거죠. 어떻게 설계한 거야? 막 이러면서. 아 대박이야.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이 그 메타버스 와 그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지만 뭐 코인 NFT 그렇죠. 또 자율주행차 그렇지. 자 결국엔 잘 로봇 이런 것들을 애플 칩 쓰면 다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플 예. 애플 사세요. 애플 애플하고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미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그 강자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려면은 참 험난하다. 사실 뭐 이제 제가 오픈하고 싶은데 약간 그 민감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뭔데? LG 이노텍이야. 아 이노텍? 네. 이노텍이 A사? 애플 아 그렇죠. 사과회사 관련해서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그려지는 구도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기들이 인구의 회사 된다 그러잖아. 시장에서 네. 많이 얘기하면은 아니 땐 굴뚝에 소문나진 네. 않아.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팩트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리갈한 이슈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막 그냥 뇌피셜로 막 떠드는 거로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세요. 너무 민감한 건 아니. 우리도 몰라, 그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게 조만간 뭔가가 이제 그림이 또 그림이 나올 거고 어쨌든 이제 그 하려면 전용 라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산 라인이 네. 중국과 러시아 이쪽 그 지역은 불안하니까. 맞아요. 생산 기지들이 이제 팍스콘 같은 데도 인도 쪽으로 옮기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또 뭐 인텔도 독일로 가거나 막 이러잖아. 아예 하이엔드 쪽 제조는 국내에서 해버리고. 그렇지. 최근에 삼성이 베트남에서 일부 라인을 구미로 가져온 게 그게 되게 구미 라인으로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게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거 진짜 하이엔드 폰 못 만들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 라인 몇 개를 이제 베트남에서 구미로 다시 가져왔고 그렇죠. 애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가 50% 더 쳐줄 테니까 그냥 한국에서 제조해. 이런 이야기가 또 있는 장점이 네. 인도 아니 저 옆에 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 맞아요. 엄청나게 많아. 16일에도 대만, 지진 났잖아. 대만도 네.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좀 적으니까 물론 이게 남북 대치가 제일 또 그지 같지만 맞아요. 의외로 그 글로벌 빅테크 IDC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많아. 네. 근데 홍보 못하게. 맞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목동 이런 데 가면 아마존 막 돌아간다. 그럼. 저기서. 거기 막 불등이 여기 네. 뜨겁다. 막.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네. 뭐 또 주저 없이 두서리 드리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이 뭐랄까 종목을 추천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사라 팔아라 절대 아니고 그렇죠. 매매의 책임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 맞아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대의 그 아이디어를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그렇죠.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 증권 예, 계좌 개설 연계 링크 꼭 이용하셔서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되시고 잔금이 창피해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되고 거래가 좀 활발한 계좌들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과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TC도 열심히 봐요. ITC 예. 제가 이게 채널 만들고 지난주 처음으로 일주일 쉬었어요. 아, 한 주 쉬었어. 한 주 쉬었어. 촬영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렇지. 네. 참 어려워. 네. 유튜버를 한다는 게 돈도 안 되고. 적자야, 적자. 오늘 목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네. 자, 그래도 계좌 개설 링크는 잘 보내주시고.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